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엔 321조 페이지, 우리 교재 페이지 321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봉건적인 통치체제 강화, 요게 나오거든요. 자, 이번 시간에 이 고려 시기에 중앙정치제도하고 지방제도 요걸 좀 살펴볼 텐데, 이 중앙정치조직을 보면 뭐 관등은 29개 관등조직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고려는 이 실직하고 산직이 있는데요. 실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관직에 들어가 있는 상태를 실직이라고 하고, 산직은 완전히 퇴직한 사람이 산직이 아니고, 오늘날하고 공무원 시험이 좀 다르죠. 고려시기는.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는 관직에 있으면 실직이고, 일단 물러나 있으면 산직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등용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은퇴한 경우는 그건 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실직과 산직이 있는데, 일단 실직이 더 많이 받겠죠. 더 중요하지. 실제로 맡은 관직이, 직책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아, 실직도 있고, 실직은 이제 29개 관등이고, 산직 같은 경우는 직사가 없었던 관직을 산직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맡은 직은 없는 그런 경우를 산직이라고 한다. 그런데 산직 중에서는 크게 검교직하고 동정직이 있는데, 이 검교직이라고 하는 거는 동정직하고 동정직, 이게 다 언제 관직이 이렇게 다 체계화되냐면, 중앙정치조직은 주로 이제 성종 때 체계화됐죠. 검교직은 요거는 5품 이상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문반 6품 이하 요거 우리가 동정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동정직에 해당하는 애한테 그 문반의 6품 이하의 이 하급관리, 얘네들한테 주는 경제기반이 뭐가 있냐면, 경제기반이 수조권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인전이라 그럽니다. 한인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한인과 하기에 놀고 먹는 애들한테도 토지를 주었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건 결국 뭐냐면 이 6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식 중에서 과거에 합격했으나 아직은 실제로 실직을 발령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애들, 얘네들한테 주었던 수조권을 한인전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전은 어떻게 봤냐면, 6품 이하의 하급관리에게 모두 준 것이 한인전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아니고 고려시대에 그렇게 넉넉한 사회가 아니거든요. 하기 때문에 요거는 5품 이상은 어차피 음서의 특권도 있고 또 공음전의 특권도 있기 때문에, 6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식에게는 이제 이건 과거에 합격해야만 나가는 애들이니까, 관직에 주로. 그래서 과거 합격자로서 아직은 실직으로 발령받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애, 무조건 다 주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다면 좀 덜 먹어도 그냥 놀고 먹겠다, 그지? 과거에 합격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가 6품 이하의 관리라면 그 대가로 그냥 조금이라도 받는다면 그냥 놀고 먹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첨설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산직 중에 이건 고려 말에 생겨요. 첨설직, 이거는 14세기 공민왕 때 만들어집니다. 공민왕 때 추가해서 더 첨가해 준 관직,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설치한 관직을 첨설직이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향리라든가 또 홍건적이나 외국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고려 말에 만들어진, 공민왕 때 만들어진 산직이 이게 첨설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문산계하고 무산계, 이게 나오는데 3번에 보면은 요것도 좀 관직체계가, 문산계하고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문산계하고 무산계가 있는데, 무산계 요건 뭐냐면은 문신들의 관직체계예요. 문신들의 관직체계를, 문신 관직체계, 요거를 당나라에서는 문산계라 그랬고, 또 무신들의 관직체계를 당나라에서는 무산계라 그랬어요. 무신들의 관직체계, 요걸 무산계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고려는 이거를 좀 문산계 무산계라는 말은 쓰는데, 문산계하고 무산계 이런 표현을 쓰는데, 문산계에 문신과 무신을 다 집어넣었어요. 문신하고 무신을 다 집어넣었다. 그래서 좀 더 독자적으로 운영했던 거죠, 고려는. 그래서 당나라의 어떤 표현, 문산계 무산계 명칭을 쓰되
운영상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독자적 운영. 어?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하는 걸 좀 알아두시면. 그러면서 누굴 더 중시했어요? 문신을 더 우대했던 사회다. 아, 라고 봐야지. 우대했다. 보고. 그 다음에 그럼 무산계는 이제 명칭은 무인이 아니고, 요건 이제, 무산계에다가 누굴 집어넣냐면은 탐라 왕족이라든가. 탐라는 뭐 삼국시기부터는 이제 탐라라고 그렇게 했지만 고려 후기에 그때 이제 제주도라는 명칭으로 바뀌는 게 오늘날 제주도가 된 거죠. 탐라 왕족이라든가 또는 귀순한 여진족 추장이라든가 귀순한 여진족 추장 또 노병이라든가 또 공장이라든가 기술자들 또 음악가 악공이라든가 뭐 향리라든가 뭐 이런 애들한테 줬던 게 이제 무산계라 그래가지고 따로 편제한 관직체계가 있어요. 요거 우리가 무산계라고 하는데 이 무산계 전신은 언제 지급됐냐면은 뭐 얘네한테도 이제 전시를 지급하는데 전시 지급이 무산계 전시권 경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 요때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 규정이 만들어져요. 경정 전시과는 가장 완전 그 세 번째로 개정 만들어진 전시과죠. 문종 때 11세기. 자, 그래서 아, 문산계 무산계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넘겨 보시면 고려는 이성육부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관직체계인 중앙정치조직인 삼성육부체제를 수용했으되 운영상 이성체제, 그 중서성과 문화성, 상서성 이렇게 요 중에서 중서성과 문화성을 하나로 합쳐서 중서문화성 이렇게 하나 단일기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해놓고 상서성 밑에 육부가 있다. 이렇게 뭐 편하게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요 제 중요한 관직을 지금 제가 알려드릴 텐데 322쪽에 보시면 중서문화성의 변천도 사료 좀 나오고 그 밑에 니은 상서성도 있고 또 육부가 있죠. 근데 상서성은 큰 의미가 없고 실권이 없어요. 육부는 관장을 했지만은 오른쪽에 보시면 323쪽에 도표가 있을 겁니다. 왕 밑에 도병마사하고 신목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도병마사 밑에 조그맣게 국방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국방.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회의기구 이걸 도병마사라 그런다. 응? 병마의 일을 이끄는 담당하는 기구라는 뜻이야. 도병마사.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국내에 법을 제정하거나 또는 규칙을 제정하거나 할 때 법제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회의기구 요거를 식목도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감은 관청이라는 뜻인데 식목일날 쉴까 말까를 결정하는 건 도병마사 하겠어요? 아니면 식목도감에서 하겠어요? 식목도감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편하게. 그럼 요 두 개는 딱 묶어가지고 아유 야 2품 이상의 고위관리들인 제추들이 모이는 회의기구가 되는 거고 고려만 모이는 독자적인 기구입니다. 명칭 자체가 그냥 조선에는 없어요. 다른 나라에도 없고 또 하기 때문에 중국에도 없고 아 도병마사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 회의기구 식목도감은 국내 법제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회의기구 이거 식목도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독자성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두 개 묶어가지고 일단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독자성 또 하나는 이건 귀족성이에요. 또 이건 임시기구입니다. 그때그때 이제 필요할 때 구성되어지는 기구 임시기구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 아유 중요하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여기에 장관을 문화시중이라 그래. 중서문화성의 장관 문화시중 종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려는 관제체제상 일품도 있지만 정식으로 일품의 관직체계는 없고 종일품이 가장 높은 관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요걸 다른 말로 중서문화성을 제부라고 합니다. 제부. 그 다음에 상서성 밑에 뭐가 있어요? 이병호형의 공부 이렇게 있죠. 여기서 이부는 인사를 담당하는 거고 또 병부는 국방, 호부는 재정, 형부는 사법, 형률 그 다음에 예부 이건 뭐 교육, 의리에 이런 거고 공부는 이제 토목 건축 이런 게 이제 공부가 될 텐데 잘 보시면 병부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자, 고려는 육부인데 병부가 두 번째 사열인데 조선도 육조죠. 명칭은 또 이제 동일한데 조가 들어가는 거지. 이호 예병 형 공조 이게 육조인데 조선은 호조가 경국대전 사열상 두 번째 사열입니다. 호조가. 그러니까 이제 고려는 국방을 더 중시했고 조선은 재정을 더 강조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이제 서열상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중추원 있죠? 오유, 중추원을,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을, 요거를 제부라고도 한다. 아, 제부. 알았죠? 제부. 이렇게. 요거는 어느 나라 영향 받은 겁니까? 요거는 당의 영향을 받은 거죠. 당 영향을 받은 거고, 명칭 자체는. 그러니까 중서문화성, 이성체제가 되니까. 삼성체제이긴 하지만 운영상 독자적으로 운영했을 뿐이지, 그지? 그 다음에 상서성, 뭐, 그지? 상서성 밑에 이제 육부가 있고, 이병 호영의 공부,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중추원이라는 기구 있죠? 중추원. 말 그대로 중추원은 무슨 기구냐면, 국가의 중추적인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중추원, 이렇게 불러요. 그럼 이 중추원을 다른 말로 추부라고 합니다. 추부, 이렇게 부르는데, 그니까 요 두 개는 당의 영향을 받은 건데, 반면에 중추원은 송의 영향을 받은 관제로 송의 영향을 받은 것,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밑에 어사대, 오우야 그치 어사대가 나와. 어사대를 다른 말로 대관이라 그래요. 대관 얘네는 무슨 기능 하겠어요? 감찰이죠, 그죠? 명칭상으로도 우와 발에서 뭐 있어? 중정대라고 불렀다. 신라는 사정부 이렇게 불렀고, 조선은 이제 사헌부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에 삼사가 있는데, 삼사. 삼사는 요거는 회계출납이에요. 회계와 출납을 담당한다. 출납, 재정. 그러니까 조선의 삼사하고 많이 비교합니다. 조선의 삼사는 정반대인데, 비교하면, 조선에서의 삼사는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을 얘기하는 거죠. 사헌부. 조선의 삼사는 그래서 이제 언관이에요. 언관. 언론기관에 해당되는데, 반면에 고려의 삼사는 그냥 회계 출납이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조선은 나중에 하겠지만, 사헌부, 사관원, 그 다음에 홍문관, 여기를 이제 삼사라고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이걸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고려의 삼사는 조선의 삼사로 계승 발전하였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다. 전혀 다른 기능이니까. 요것도 어느 나라 영향이냐? 삼사도 송의 영향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런데 중요한 관청 중에서 요거 보세요. 이 중서문화성 곳 제부 있지 않습니까? 제부는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나는 제신들하고, 그 다음에 낭사, 이렇게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낭관이라 그래요. 중서문화 성의 낭사, 낭관들. 제신은 2품 이상의 고관을 얘기합니다. 중서문화 성의. 왜? 중서문화 성이 이게 제부라고 그랬으니까. 그 제부의 2품 이상의 고관을 제신이라고 하고, 낭사는 중서문화 성의 성낭관이라고 하는데, 3품부터, 3품 이하부터, 뭐 6품 정도까지 중하급 관리를 얘기합니다. 이 중서문화성의 낭사들은, 얘네가 바로 간관이에요. 간관. 직언하고 비판하는 그런 언론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게 바로 얘네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요거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추원도 둘로 구성되어 있어요. 중추원도 둘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추부니까 중추원의 2품 이상, 곧 추부의 2품 이상의 고관을 추밀이라 그래. 추밀 2품 이상. 그 다음에 여기엔 또 승선이라는 애들도 있는데, 승선. 뭐 3품으로 돼 있는데, 얘네들은 승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예요. 왕명 출납이다. 왕명을 출납한다는 얘기는 비서실이라는 얘기죠, 그지? 그러니까 요 승선이라고 하는 건 조선 시기에 뭘로 계승되냐면, 조선에 승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 승자 들어가. 그게 뭐야? 승정원이지. 그래서 조선의 승정원 비서실에서는 6조의 그 조마다 담당하는 그 비서 실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비서들이 있는데, 이걸 뭐 승지라고 하고, 그 육승지의 짱을 지금의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걸 도승지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때? 뭐 두루마리 사극에서 갖다 주는 애들 있잖아. 신 도승지 아래요 해가지고 이게 두루마리 갖다 주는 애들. 여기 이제 비서실장인데, 조선에서는 승정원으로 이어진다. 승정원. 자, 그래서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고려의 승선과 조선의 승정원은 유사한 기능인데,
신라의 승부는 전혀 다르다 그랬어요. 승부는 마정, 곧 육상 교통을 담당하는 기구다라고 했으니까 조심하라 그랬고, 이거 한번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중서 문화성, 곧 제부의 2품 이상의 고관들인 제신과 중추원의 2품 이상의 고관인, 곧 추부의 2품 이상의 고관인 추밀들. 얘네 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줄여서 제추라 그래. 제추. 제추. 제신과 추밀을 줄인 말입니다. 야, 얘네가 뭘 구성하고 운영하냐면, 제추는 아까 했죠. 2품 이상의 고관들이 모이는 최고 회의 기구를 도병마사라 그랬잖아요. 도병마사를 구성하고 마사 식목도감도 구성하더라. 식목도감, 도감은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국방 문제를 전담하는 최고 회의 기구, 요거는 법제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회의 기구, 요거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더라는 얘기죠. 물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나중에는 도병마사 중심으로 전국이 옮겨갑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요거는 몽고 침략, 이걸 계기로 해서 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요게 나중에 도병마사가 최고 권력기구가 되는데, 고려 후기에 도평의사사가 돼요. 충렬왕 때 도평의사사. 이걸 이제 통상 도당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 도평의사사는 국방문제인 국방문제 플러스 국내 정치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 회기구가 돼가지고, 이거는 원간섭기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충렬왕 때니까. 그래서 도병마사라는 명칭 나오면 고려 전기고, 도평의사사라는 명칭이 나면 고려 후기라는 걸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문벌기족, 요거는 권문세족, 요거 꼭 떠올리시는 재료로 삼으셔야 돼. 고려 전기냐 후기냐, 요건 전기, 요거는 후기, 충렬왕 때니까 이렇게 또 뭐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요것은 또 이제 뭘로도 시험에 내냐면 조선에 뭐랑 비슷하냐라고도 물어요. 그럼 이런 기능을 담당하는 최고 권력기구라면 조선에서는 비슷하게 원래 국방 문제를 담당했는데 국내 문제까지도 다, 정치 문제까지도 다 여기서 결정하는 회의기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비변사죠. 비변사. 와우, 이렇게 이어진다. 요거는 비변사는 16세기부터 19세기 세도 정치 시기까지, 이거 비변사를 철폐하는 사람이 흥선대원군이니까. 비변사는 16세기 중종 때 임시기구, 삼포 외란을 계기로 그 다음에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되고, 또 16세기 말에 선조 때의 기능 강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 중에 기능이 겁나 강화돼서 조선 후기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이 의정부가 있어도 유명무실하고 비변사에서 다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을, 그래서 이제 의정부 6조 왕권을 제약하는 요소로 기능했던 게 바로 비변사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네. 아유, 중서문화성의 성랑관들 있죠? 요 낭사, 배화. 아니 될 줄 알아요, 배화. 뭐 이런 애들하고. 어사대, 요 두 기구가 합쳐져서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를 대성이다. 이렇게 불러. 대성. 혹은 성대. 이렇게도 뭐 상관없어요. 성대. 그냥 통상 그런데 시험에는 대성이라고 많이 나오니까. 왜? 대성은 어사대의 대자와, 원래는 대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낭사가 중서문화성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대성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언론기관이에요. 언론기관. 언관이라고 하는 언론기관. 그래서 얘네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얘네가 세 가지 권한이 있다. 서경권. 서경권. 요거는 관리를 임명하거나 법률을 개정할 때 동의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동의권, 요거를 서경권이라 그래. 단 모든 관리를 다 대상으로 합니다. 조선은 그렇잖아요. 조선은 5품 이하의 관리를 임명할 때만 서경 절차를 거칩니다. 근데 고려는 모든 관리 대상이다. 모든 관리 대상이고, 그 다음에 요 서경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깊게 들어가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간쟁권이라 그래가지고, 간쟁권. 이거는 직언하고 비판하는 거야. 직언. 비판. 태조가 와이프가 29, 29명인데, 야, 얘들아, 31일짜리는 어떡하니? 이틀이 좀 허전한데, 나 와이프 두 명 더 얻으면 안 될까? 그랬더니, 배야! 저는
조강지처 하나이옵니다. 폐하 지랄인 줄 아래요. 이런 식으로 이제 까는 거. 이거 우리가 간쟁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뜻을 뭐, 아, 나 좀 얻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 봉박이라 그래가지고 거부권이야. 봉박권. 거부권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야, 전통사회 이런 걸 제도적으로 보장해줬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이제 왕권을 견지해서 신권을 보장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던 정치적 전통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로 이어지냐면 조선으로 가면, 아, 조선에 계승되는데 조선에서는 이거를 대간이라고 칭한다. 대간. 대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사대의 감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서와 간관, 직원하고 있는 그런 부서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대간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삼사를 얘기합니다. 삼사. 그러니까 조선의 삼사는 언론기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려의 삼사가 완전히 다른데, 아, 요 대간이란 대관과 간관을 합친 말이라고 했어요. 일단 대관, 어사대의 관리 플러스 간관, 이걸 합쳐서 대간 이렇게 칭하는데, 통상 삼사는 기본적으로 사간원이 있고, 사간원, 사헌부가 있고, 요거는 간쟁이죠? 요거는 감찰이죠? 그죠? 감찰, 사헌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홍문관이라고 있죠. 그치? 홍문관. 와우, 국가적으로 가장 똑똑한 애들은 여기 들어가. 요건, 아, 학술. 또 국왕의 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경연도 담당하는, 왕을 가르치는. 그래서 얘네는 오리지널 양사, 대간입니다. 양사라고 그러죠. 근데 얘네가 서경 간쟁을 하고 막 했는데도 왕이 뭐 계속 폭정을 좀 하려고 하고 하면 홍문관까지도 합세해요. 그래서 홍문관이 좀 가장 파워가 있다. 또 홍문관의 가장 짱이었던 대지학이라든가 사관원의 대사관, 또 사헌부 대사헌, 이 중에서 홍문관의 대지학이 가장 높아요. 품계가 아주 또 명예롭고. 그래서 얘네를 합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 삼사라고 한다. 그지? 예. 그래서 양, 어차피 홍문관이 나중에 집현전이 홍문관이 되고, 이제 홍문관의 기능이 귀장각으로 이어지는 건데,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 사관원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사관원. 명칭이 사관원으로 이렇게 주어진 게 어느 왕 때냐면 중서문화성의 성랑관이 사관원으로 독립되거든요. 이걸 독립시켜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태종입니다. 아, 15세기죠. 15세기 태종 때 이걸 독립시켜줘. 그럼 태종 때를 제안했을 때 독립시킬 목적이 뭐겠느냐라고 하면 왕권일까요? 신권일까요? 이건 조심해야 돼. 다 신권이라고 한번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왕권입니다. 아, 왕권 목적이에요. 태종이 어떤 사람인데 신권을 보장하겠어? 태종인데. 태종은 왜 그러냐면, 야, 요거 니네 독립기구로 만들어줄 테니까 대신들을 까라 해가지고 대신들을 까라는 의도로 독립시켜준 거야. 저 귀족기구에서. 단, 태종 사후에는 좀 달라지죠. 태종 사후에는 이렇게 신권을 이용하는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 전에 목적 자체는 뭐다? 태종 때라는 말 나오면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사관원을 독립시켰다. 무조건 맞는 말. 알았죠?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조심해야 돼. 그래서 고려 조선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전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봤고, 그래서 323쪽에 어사대, 이건 조선의 사헌부로 이어진다는 것과, 또 8번에 대간 있죠? 그 대성이라고 하는 거 별표 3개 하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이제 할리먼도 보이고, 이거 살짝 읽어보시면 되겠네. 예, 경연을 담당하기나 하고, 또 춘추관 역사 편찬하는 곳입니다. 사천대, 사천대는 조사한다는 거죠. 하늘천, 그러니까 천문 관측 기구를 사천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보문관 내에 청연각 보문각이라는 학문연구소도 두었고, 오른쪽으로 하면 도병마사하고 식목도감 같은 것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나와. 325쪽에요. 도병마사는 고려 전기, 도표부의사사는 고려 후기,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디귿에 보면 도평의사사, 충렬왕 동그라미에서, 그죠? 원간접기에. 그 다음에 식목도감, 국내 법제 문제를 담당하는 최고회의기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326쪽에 그걸 도표한 게 바로 이제 요 도표 내용이니까 꼭 정리 좀 잘 해주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요걸 이제
여러분 이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좀 보신다고 해도 되겠죠. 제가 그거 허용할 테니까 이거 따로 찍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고려는 당의 영향을 받기도 한 것도 있고 뭐 중후 삼성육부 체제, 반면에 송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다. 뭐 중촌하고 삼자, 반면에 독자적인 기구도 있다. 뭐 도병마사 식목도감, 또 운영상 이성체제로 운영했다는 거, 이건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의 근거, 또 서경제도도 독자성, 또 문산계 무산계로 나누지만 문산계 내에 문신 무신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 이게 또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의 근거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의 근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제도가 나오는데, 지방제도 이거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